여드름 영양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드름을 없애는 기본 원리는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어요. 그 중에 피지 분비를 촉진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걸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영양제는 이 되겠고요. 안녕하세요, 권기덤입니다. 여드름 영양제 검색해보시면 판토텐산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판토텐산이 진짜 여드름에 좋다면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효과가 썩 좋지 않아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찾아보시면 여드름에 대한 영상들 굉장히 많은데 어려운 영상들이 많고 저도 학생 때 여드름이 좀 심했어서 지금도 여드름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정말 쉽게 피부과 의사분들보다 더 명확하고 더 쉽게 여드름의 원인, 그리고 여드름에 좋은 식이요법, 또 여드름의 효과가 괜찮은 영양제까지 말씀드려보겠고요. 추천 제품은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드름이 생기는 과정부터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드름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피지가 과다 분비되고 모공 내 각질이 증가하면서 그렇게 많아진 피지와 각질이 모공을 막아버려요. 모공이 막히면 피지와 각질이 배출되지 않고 모낭 속에 쌓이거든요. 그때 여드름균이 증식하게 되면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드름이 생기는 건데 모공이 막혀 있으니 여드름균이 모공 안에 가득 차 있는 피지를 영양분으로 사용하고요. 여드름균이 피지들을 먹으면서 더 강력해지는, 즉 균이 더 많아지고 염증이 더 심해지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래서 여드름은 염증성 피부질환이 되겠습니다. 여드름을 뭐 청춘의 꽃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피부질환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여드름을 덜 나게 하려면 혹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초 원인을 제공하는 과다한 피지 분비를 억제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몸 안에는 피지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과 그런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신호 전달 체계, 일종의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 명령어를 끊어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피지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한테 야 너 나와 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일상생활에서의 식이 조절과 몇 가지 영양제 섭취를 통해서 야 너 나와 라는 말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식이요법은 실천이 좀 힘들긴 하지만 저라면 여드름 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당 지수가 높은 식품, 즉 단 음식과 고탄수화물 음식, 그리고 고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 음식에 들어가는 설탕이나 포도당, 과당, 그리고 탄수화물이요, 피지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들한테 야 너 나와 라고 명령하는 대표적인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우유와 유제품에 들어있는 단백질, 또 육류, 모든 고기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유신이라는 단백질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여드름 심하신 분들은 초콜릿이나 달달한 음료수 줄이셔야 하고요. 유청단백으로 만들어진 보충제나 유신이 들어있는 BCAA 같은 거 드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뭐 먹고 살아 하실 텐데 그런 음식들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고요. 줄이라는 것입니다. 표 하나 보여드리자면요. 육류, 우유, 유제품, 그리고 단 음식, 고탄수화물 음식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작용을 해서 피지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들한테 야 너 나와!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드름이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드름이 환경적인,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도 악화가 되죠.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부족, 햇빛, 각종 화학물질, 그런 것들도 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식이요법만으로도 증상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드름에 좋은 영양제, 여드름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된, 그러면서도 효과가 괜찮다고 알려진 세 가지 말씀드리자면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녹차카테킨, 그리고 오메가3가 되겠고요. 사실 레스베라트롤은 좀 약해서 녹차카테킨과 오메가3를 더 추천드리고요. 오메가3는 식물성 오메가3보다는 동물성 오메가3가 더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로폴리스도 여드름에 좋은데 이거 프로폴리스 여드름에 바르라는 거 아닙니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비타민 B2, 이게 의외로 여드름에 좋은데요. 제가 앞서서 판토텐산 말씀드린 거, 판토텐산이 비타민 B5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토텐산이 여드름에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좋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에 비해 동양 사람들이 여드름이 좀 심하거든요. 판토텐산이 동양인 여드름엔 좀 별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상담해 오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판토텐산으로 효과를 못 봤다면 비타민 B2를 드셔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데 여드름이 심하신 분들은 피부과 진료나 한방 진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여드름이 제가 많았다가 한의원 다니면서 확 없어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때문에 상담 요청 주시는 분들한테 한의원 가보시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많이들 만족하시더라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천 제품은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권기남이었습니다.